어느 추운 겨울날 누군가 나에게 오고 있었다. 그날은 나에게 지옥이었다. 기상! 기상! 일어납니다, 기상!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현 시간으로 우리 집에 나를 제외한 모든 헌터팡은 1박 2일 동안 나가도록 합니다. 뭔 소리야? 어제 새로운 콘텐츠를 하루 종일 생각하느라 잠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제가 새 콘텐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뭔데? 4가지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 종이 중 하나를 뽑아서 당첨된 걸로 1박을 하고 오면 됩니다. 어? 종이엔 호텔 숙박권! 오! 리조트 숙박권! 오! 펜션 숙박권! 오! 침낭이 있습니다. 침낭? 하나 고르시길 바랍니다. 에잇! 신이야, 제발 숙박권이어라. 제발 숙박권이어라. 숙박권. 침낭 숙박권? 안돼. 나가십시오. 아 은혜야 왜 그래? 내가 다른 컨텐츠 짤게 그냥. 은혜 어디가? 은혜 어디가? 빨리 안 나가면 군바야를 동물원에 기증하겠습니다. 나갈게. 근데 카드는 줘야 나가서 뭘 사먹지. 이번 컨텐츠는 침낭 자박 생존입니다. 생존? 나가서 잡아 드십시오. 아니 이 겨울에 뭐가 있다고. 네 동물원이죠? 여기 통통한 도마뱀이 있는데 기증하려고요. 나갈게. 생존지는 우리나라 최북단 바로 고성 마차진 해수욕장입니다. 아니 은혜야 거기 지금 영하 10도야. 네 여기 거북이도 있는데 기증해드릴까요? 아 나갈게. 은혜야 나갈게. 그렇게 나는 영하 10도에 밖으로 쫓겨났다. 여보 나 갔다 올게. 충성! 부디 살아오시길 바랍니다.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현재 저한테 주어진 건 조명, 냄비, 물 500, 식용유, 버너, 침낭, 장갑, 가슴장화. 딱 한 끼 식사만 준비를 했습니다. 라면과 햇반. 딱 24시간만 밖에서 전부 다 한번 생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제가 사는 강원도 양양에서 우리나라 최북단 마차진 해수욕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은혜한테 쫓겨난 입장이라서 우울하고 슬프고 그런 복합적인 감정 등이 몰려오는 걸 굴하고 개기뻐요. 리발 빨리 도착해야지. 릴릴릴랄랄랄랄라.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거든요. 여기 주차장인갑다. 도착했습니다. 오 리발 저기 보면은 해루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형이 지금 굉장히 좋네요. 자 우선 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열어봐서 일단 안에 한번 누워볼게요. 참고로 이게 소형 SUV거든요. 오! 아 나쁘지 않네. 개나쁜데요? 이거 촬영을 하려면은 밤에는 이거 열어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추워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촬영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렉시하긴 한데 은혜 있었으면 은혜 바로 덮쳤게. 개소리예요. 모선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일단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여기 라면이랑 햇반이랑 해서 먹을 건데 해물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롯데다 꼬치가 없는데? 바로 요 통에다 잡아가지고 넣어볼게요. 이제 가슴장을 입을 건데 곧 있으면 여름이잖아요. 처음으로 해루질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가슴장화 입는 꿀팁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장화에 바지가 말려오라가 록 같은 감정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양말을 바지 위로 덮어줍니다. 두 번째, 해루질 라면 덥기 때문에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줍니다. 세 번째, 록같은 냄새나는 가슴장화를 신어줍니다. 랄까. 그리고 네 번째, 롯나게 바다를 향해 뛰어갑니다. 해루질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와 포인트 너무 좋은데 여기? 자 일단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알아봐라. 오야야야 조장이 개 크다. 우와와와. 우와와와와. 바로 냄비에 담아. 야, 쫄창게 밭이네. 이돌 수온이 너무 찬데? 뭐야, 쫄창게 운이었나? 한 마리 좀. 아, 여러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손이 너무 차가워요. 안 되겠다 여러분, 깊지 않은 곳으로 가볼게요. 와, 손이 너무 차가운데요 진짜로. 잠깐만, 나약한 소리 처하고 다 빠져있네. 헌터팡을 이발레키야. 이 정도로 차갑다고 하면 밤에 영하로 떨어지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 참고로 여러분, 히터 키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컨텐츠에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히터를 키지 않는다. 그냥 그 추위 그대로 침낭과 함께 버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절대 나약하면 안 됩니다. 몰라, 그냥 손 집어넣어 들어. 잠시만, 지금 여기 먹을 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보말입니다. 보말. 자, 이 고등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저기다 쓰리포인을. 이돌 쫄창개가, 쫄창개 같은데? 쫄창개 같은데? 오케이! 쓰리포인을. 아, 진짜 뒤지겠다. 아, 랄랄이 개치고 싶어. 이돌 좀 좋은데? 잠깐만, 둥둥 떠다녀. 어디 가지마. 둥둥 떠다녀서 표류되지마. 캐스터웨이 배구공처럼. 잠깐만. 보말 개 많아. 그렇지. 일단 3피 펜타케 들어가라. 느낌 좋아요, 이돌. 와, 오늘 진짜 뭐 없다. 윌슨! 가지마, 윌슨! 안 돼! 윌슨! 아싸, 한 5초 분량 뽑았다, 방금. 으아차. 오케이, 쫄창개. 크다. 자. 오 예스. 야, 잠깐만. 뒤져라. 이 돌에서 쫄창개 냄새가 매우 난다. 들어봐야겠다. 표류. 오케이, 쫄창개 2마리. 자, 일단 1마리 잡았고 또 1마리 잡았어. 3마리다, 1마리. 1타 3피 펜타키. 4피다, 4피. 야, 4피 미쳤어. 잠깐만. 자, 한 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이리 발리게 펀치. 아, 마땅한 돌이야. 찾았다. 롯나 맛있게 생긴 놀이군. 표류해라. 찔러버려. 자, 겁나 큰 보말 나왔습니다. 드립포인을. 지금 수온이 얼마나 찬지 보여드릴게요. 손 지금 빨개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춥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난 하나도 춥지 않지. 난 절대 나약하지 않아. 오늘 밤에 난 뒤졌으니까. 요 정도만 잡아서 가져가겠습니다. 하, 큰일났다. 물이 없잖아요. 혹시 이거 바닷물로 라면 끓여 먹어도 되나?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겠죠? 그래, 이 미친 짓을 누가 해? 제가 해보겠습니다. 바닷물을 조금 퍼가야 되는데 이쪽은 모래지형이라 모래가 씹힐 것 같은데 그 정도는 해야 생존이지. 모래 이빨 빼고 다 씹어먹어줄게. 빵빈. 자, 여기 구석에 있는 물을 1인분 정도, 아, 요 정도 가져가볼게요. 뭐야, 리발 앞에 수도가 있잖아. 설마 물 나오나? 안 나오는구나. 아유, 다행이다. 하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큰 유혹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바닷물로 처먹어야 생존이지. 자, 여러분, 제가 가슴장을 벗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벗냐면요, 최대한 섹시하게 벗습니다. 그럼 여자친구 생겨요. 제가 이걸로 은혜 꼬셨거든요. 번호 오시고 바닷물 올려버리고. 안에 뭐 둥둥 떠있는데 다 단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이, 아, 창피해요. 젓가락이 없는데요? 자연산 젓가락 구하러 왔습니다. 이거 좋다. 제발 딴딴해라. 오,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라삭라삭. 자, 물이 살살 끓기 시작하면은 르프르프를 넣어야 되는데 물이 짜다 보니까 다 넣으면 안 될 것 같고 반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다 넣어버렸네 리발. 고혈압 렛츠고. 면 들어가죠. 와우, 쉣퍼. 쓰레기는 여기다 쳐집어넣어. 자, 여러분, 저는 진짜로 거짓 하나 없이 바닷물로 만든 라면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뭐 다른 걸 넣었다, 꼼수를 썼다 하면서 채널 삭제하겠습니다. 자,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이 젓가락도 짱짱해 진짜. 역시 젓가락은 자연산이지. 초베르. 한 가지 정말 확실한 건요, 이 밥은 지금 못 말아 먹어요. 절대. 이거 나중에 먹을게요. 와, 하하. 진짜 짜다. 국물은 절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국물 먹으면 이거는 진짜 100% 고혈압 렛츠고. 그리고 심도 종종 뱉어야 될 것 같아요. 입 안에 그 짠 것들이 너무 모여가지고 도저히 참기 못하겠다 라는 그게 올 것 같고. 라면 뱉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침 뱉은 거예요. 주기적으로 침 뱉으면 괜찮네. 침 뱉을수록 맛있어져요. 아주 그냥 록 같은 라면이구만. 자, 여러분, 그래도 개 잡았는데 육수용으로만 쓰기, 그래서 먹어봐야죠. 초베르. 아, 개 절대 먹지 마세요. 먹다 보니까 적응이 돼요. 여러분, 진짜 라면 하나도 안 뱉었어요. 무조건 지금 침만 뱉고.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이번에 크게 먹어볼게요. 요 정도 먹어줘야지. 맛이 괜찮아요. 진짜 나름 먹을만 합니다. 자, 여러분 다 처먹긴 했는데 절대로 바다에 라면 끓여 먹지 마세요. 절대로 호기심으로든 절대 먹지 마세요. 차라리 요걸로 조금 부어가지고 스프 조금 넣고 조금 짜게 먹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너무 짜니까 갈증이 지금 계속 나가지고 오히려 이 물이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 최북단이라 그런지 뭐가 없어요. 동네에 산책 한번 해볼게요. 지금 산책 나왔습니다. 이쪽에는 또 최북단이기 때문에 유명한 데가 DMZ가 있어요. 보통 파주에 있잖아요, DMZ가. 진짜 그냥 대자연 쓰레기 무단쓰레기 안 버려 이 렉기야. 내 차로 다 가져갈 거야. 자, 이런 마을 있거든요. 마을 한번 가볼게요. 우와, 지금 너무 귀엽다. 오, 여기는 새로 지었나봐. 우와, 돈 많이 들었겠다 이거. 아, 배 아파. 와, 큰일 났다. 배가 너무 아픈데요? 화장실 없나? 너무 짜게 먹었나봐요. 제가 또 과민성 대장종이 있어가지고 자극적인 거 먹으면 좀 이런데 화장실로 찾아볼게요, 여러분. 개 롯됐다. 저 화장실 아니네, 아니네. 찾았다. 뭐야, 롯됐다. 휴지가 없잖아. 아, 여러분 이제 낮잠 좀 가볼까요? 근데 오늘 해가 좋아가지고 다행히 엄청 춥진 않아요. 잘게요. 잠깐만 제가 그래도 명색에 여러분들 제 얼굴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얼굴 보여주면서 자야지. 여러분들한테 잘게요. 아우,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가 최북단 그게 맞나? 엥? 여러분, 제가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제가 있는 마차진 해수욕장보다 더 최북단 해수욕장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명파해수욕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최북단에서 자야 되는 그런 컨텐츠인데 포인트 이동 최북단으로. 여기 최북단이 아니었네. 어쩐지 개 따뜻하더라, 리바. 다시 강해지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바다라면은 절대 못 먹어. 자, 여기서 명파해수욕장까지의 거리는 4km밖에 안 되네. 여기도 거의 최북단이긴 해요. 그래도 완전 최북단 해수욕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렛츠 고호호. 명파해수욕장 도착했는데 여기에 철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록같은 얼굴만 계속 확대해서 찍고 있는데 레송하다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는 구라예요. 죄송해요. 자,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상어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상어 피해 만져주심의 행동요령 안내. 자, 왜 그러냐, 제가 상어를 잡는 영상을 찍었는데 진짜 상어가 우리나라에 정말 많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찍었거든요. 제주도는 따뜻해서 원래 상어가 조금 있긴 한데 방어 대가리를 껴서 내려더니 3분 안에 입질이 왔어요. 3번 다. 그 영상 100만 찍으면 상어 통구이를 한다는 제안을 걸었었는데 지금쯤 100만 넘었겠죠, 여러분? 안 넘었어요? 힘 좀 써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새루질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데로 포인트를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북단 지금 명파해수욕장, 그리고 마차진 해수욕장, 그리고 살짝 밑에 또 대진항이란 곳이 있습니다. 대진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저의 철칙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때 절대로 히터 키지 않기, 그리고 둘째는 사 먹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저는 핫팩을 쓰지 않을 겁니다. 핫팩 같은 그런 나약한 거에 절대 의존하지 않을 거예요. 대진항으로 갈게요. 라상 대진항 도착. 야, 여기는 뭐 도시네, 도시. 야, 수산시장이고 도시야, 도시. 진짜 재수 좋으면은 이런 날씨에는 이런데 밑에 대왕문어 붙을 수 있거든요. 와, 저기 성게 개 맛있겠다. 롯데다. 벌써 배고프네. 지금 롯데인 게 뭐냐면요, 혀가 계속 말라요. 아까 바닷물을 너무 처마셔가지고 물을 최대한 아껴 먹고 있습니다 지금. 와, 리발 돌고개 문어 요리집이라고 하는데 롯나 처먹고 싶네. 렁신 차려라, 이거 생존이다. 절대 나약해지지 마. 여기는 그냥 대도시입니다. 거의 서울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너무 많은 저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마트 24시도 있고 옆에 정육 고기 바로 처먹을 수 있고 뭔가 저기 위에 있는 교회에서 밥 달러 가면 줄 것 같고. 결국 돌고 돌아 다시 마차진입니다. 근데 진짜 처음 차박해보는데 이게 파도 소리 나고 날도 좋아가지고 진짜 좋네요. 이런 날 커피 한 잔 탁 들이키면 진짜 기가 막힐 텐데 뭘 살 수가 없어. 나 커피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상만이 물 끓여, 니만. 오케이. 오케이. 개꿀이구만. 야, 이거 라면넷에 롱나 그득할 것 같은데. 대충 물티슈로 닦았거든요, 이거를. 뭐 어때, 생존인데 뭐 하나하나 다 따집니까? 바로 파야. 물 조금만 써야지. 아, 무슨 커피를 이렇게 처먹는 게 어딨어. 어우 씨, 어이 죽인다. 라면보다 맛있어 보인다. 물이 너무 많죠. 야, 안되겠다. 난생 처음으로 커피 졸여야겠다. 자, 그냥 요정도 졸였으면 됐다. 바로 턴업. 첫 입은 커피 맛, 그리고 뒤에는 란선탕면의 라면 맛이 살짝 배기는 게 라가리를 아주 축축하게 적셔줍니다. 아, 요거는 이제 흡연자들의 대리만족. 그리고 도넛이 이제 뽕뽕뽕 나간 거죠. 성훈이가 CG 넣어줄걸요? 고맙다 성훈아. 커피 먹으니까 배도 부르고 요럴 때는 좀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노래를 부르면 좀 소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헌터팡의 노래교실. 자, 먼저 기타를 딱 잡아주세요. F코드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잡고 처음에 F는 지금 이거 따서 넣어줘. C는 악 이거 따서 넣어줘. 성훈아 이거 넣을 수 있지? 소리 튕긴다. 잘했어. 자, 성훈아 그 다음에 C 다시 악. 그렇지. 자, 이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날개를 아. 사람 있다. 들어가서 할게요. 학생들 미안해요.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F코드 잡고 날개를 활짝 펴고 들었어요? 고 두 번 반 정도 떠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노래는 또 뭐 다른 노래 보셨어요? 보셨어요? 마지막 끝음은 여운이 남게 항상 공기반 소리반을 살짝 가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노래를 잘하는 척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발성이죠. 보셨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로추 바로 위에 살 쪽에서부터 쭉 끌어오는 게 바로 성악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성이에요. 가성. 가성으로 대표적인 노래가 MC 더맥스의 사랑의 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참을 앓고 이쪽 사랑한단 뜻이에요. 하지만 없죠 진정한 사랑 세상을 제발 미친 장난으로 본 거겠죠. 이번에 배워볼 건요, 모창입니다. 약간 중점의 모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박효신 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늘 세계로 진 그림자를 따라서 그대와 해걷고 있네요. 이게 좀 울어야 돼. 이 최대한 입꼬리가 내려가서 울어야 이게 좀 박효신 씨를 따라할 수 있습니다. 박효신 씨 죄송합니다. 박효신 팬분들께 지금 죄송합니다. 장난치려고 지금 컨셉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하고 나서 갑자기 그 혹시 팬분들이 몰려와서 악보를 다룰 생각을 하니까 심장이 좀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환희 씨. 소머리 창법의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입을 최대한 닫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입을 닫은 상태에서 불러요. 약간 입 무거지에 환희 팬분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환희 씨를 모욕하거나 그럴 생각 전혀 없고 저는 진짜 환희 씨 노래 너무 좋아합니다. 자, 이제 또 공기반 소리반이 섞인 대표적인 분이죠. 하동균 씨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비야 나비야 너를 부르던 그 말 이렇게 말 들어가면서 약간 목에 읽어 해야 돼요. 약간 그 볼거리 걸린 것 마냥. 그리고 이 하동균 창법을 조금 배우면 좋은 게 뭐냐면 군대 가셨을 때 분명히 개인기를 물어보실 거예요. 저 개구리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개구리인데? 황소개구리. 한번 해봐. 자, 마지막으로는 얇은 목소리의 대가시죠. 김건모 씨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아노를 좀 쳐야 돼요. 매직된 거를 깔랑깔랑 해주다가 급발진 가능. 오늘 밤 바라본 일평살에 갇혀가지고 맛이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조금만 누워서 잘게요. 갑자기 졸리네. 여러분 자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랩 선생님이에요. 제가 또 유튜버 사이퍼 좀 나가가지고 랩이란 걸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이퍼가 음원까지 나왔더라고요. 라이브로 들려드려볼게요. 근데 그 유튜브 사이퍼 보고 있는데 댓글에 헌터팡은 무슨 멕시코에서 랩하면서 도박장 마약 파는 보스처럼 생겼노. 보여줄까 그런 사람? 야, 악플 아니지? 그냥 그렇게 비유한 거지. 괜찮아, 그 정도는 나도 이해할 수 있어. 난 선생님이니까. 헌터팡 폼 미쳤다. 아유 감사합니다. 황형 랩 너무 좋고 랑해. 나랑 살다 답답해서 질 들어가지. 절었다 절었어. 선생님도 가끔은 절어요. 뭔지 아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라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난 원래 니걸 다 빼서 하지만 바다 라면 먹고 다 뱉어. 빼서 뱉어. 이게 그냥 라임이에요. 지금 요 정도 라임만 해도 국힙 거의 다 정리됐어요. 참고로 제가 말하는 국힙은 국민학교 힙합이에요 여러분. 절대 국내 힙합이 아니에요. 힙합 좋아하실... 죄송합니다. 은혜 전화 왔다. 여보. 어디야? 나 여기 마차진 해수욕장 아니 주차장. 여기서 뭐해? 산책하고 다시 차로 돌아왔어. 다른 여자랑 산책했어? 뭐라고? 일말에 의심이 있어 근데? 없지. 어딘데? 나 이제 집 가. 어디 갔다가? 키즈카페. 어떤 놈이랑 갔는데? 나 혼이 아빠랑 갔지. 어쩐지 나랑 안 닮았더라니. 눈이 크더라니. 아, 여보 닮았다는데. 자, 다행이다. 처음 태어났어. 여보 닮았어. 되게 걱정 많았는데. 알겠어, 여보. 끊어. 어? 아니야. 끊어. 미친놈인가? 알겠어. 끊어. 아. 나온 지 얼마 됐다. 은혜가 보고 싶었는데 막상 전화 와가지고 한 5분 통화하니까 그냥 그러네요. 자, 이제 슬슬 해가 뒤쪽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해가 넘어가면은 해루질 조금 해보겠습니다. 어두워져야 바다 생물 래끼들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한번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여러분, 제가 라이브를 진짜 안 하는데 해가 질 때까지 1시간 정도 더 있어야 돼서 라이브 오랜만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헌터팡이요. 진짜 오랜만에 라이브를 켰습니다. 제가 지금 차박을 하고 있거든요. 차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심심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서 오랜만에 소통할 겸 이렇게 라이브를 켰습니다. 아니 뭐 시작하자마자 지금 1000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후원 같은 거는 절대 안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하지 마세요. 이미 슈퍼챗을 닫아놨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야 씨, 멘트 이거 했는데 벌써 지금 2500명이 들어오셨어요. 1년에 한 번 키니까 갑자기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오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댓글창 막 올라가는데, 아, 제로투 쳐주세요. 제로투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요? 출하면 오랜만에 봤는데 쳐야죠. 죄송합니다. 카메라 앵글 좀, 예? 아니요. 콩 박사님 춤을 쳐달라고 하면 콩 박사님을 하세요? 헌터팡님 랄라리 하루에 몇 번씩? 헌터팡님 이거 혹시 라이브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냥 똑같이 녹화 방송하고 있네. 라이브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속았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너무 어둡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명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파야! 오, BJ용이네. 나랑 딱 맞네. 남캠이니까. 야, 이거 저는 군대 갔다 온 이후로 침낭이란 거를 처음 써보는 거기 때문에 설레지 않은 설레는 마음이 살짝 있네요. 목이 개마르다. 물 지금 딱 이거 남았어요. 다른 물 일체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한 입씩 라가리만 촉촉하게 하고 있어요. 이 유튜브의 주인은 저니까 제 얼굴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볼게요. 좋은데 이제 진짜 차박 온 것 같네. 오케이, 오늘 밤 추위 저 멀리 꺼져라. 내가 다 이긴다. 답답해. 그리고 이거 고무장갑 있었는데 아까 괜히 손 시렵게 했어요. 밤에는 이거 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해루질 하기 전에 햇반 먼저 해동을 해야 되는데 전자레인지에는 2분이면 되는데 끓는 물에는 10분이나 해야 되네요. 전자레인지 만든 사람 개천재네. 근데 또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물이 물론 있지만 그것도 개 빠졌잖아. 또 어떻게 바닷물로 햇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리브를 저기 불꽃놀이 하시는데? SOS인가? 안 되겠다, 구하러 가자. SOS 아니네요. 저보고 도망가시네요? 그럴만 하긴 했어요. 지금 이 몰골은요, 제가 봐도 좀 무섭긴 하거든요. 햇반물, 바닷물 링! 들어가라. 10분 되다 바로 턴오프. 뜨거. 아우, 밖에가 너무 추워가지고. 따뜻해. 아우, 따뜻해. 해루질은 지금 못 갑니다. 1시간 정도 뒤에 가야 돼요. 햇반을 그냥 미리 돌려둔 거예요. 손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라온 아빠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살아도 나중에 재밌어. 그리고 1시간쯤 남았잖아요. 뭘 해볼까 하다가 제가 친하게 지낸 생물리 두바들한테 전화해서 곰팡이 분들께 한마디 이런 거 하면 어떨까. 또 재밌는 것들은 사실 있죠. 갑자기 돈 100만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어요. 이런 거 한다던가. 만약에 돈 못 빌려준다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상처를 받을까봐. 전화 걸었습니다. 누군지 안 알려줘요. 목소리만 듣고 한번 맞춰보세요. 여보세요? 형님 뭐하세요? 편집하지. 형님, 곰팡이 분들께 한마디. 최대한 늦추세요. 뭔 소리예요? 결혼과 죽음을 지내는데. 결혼? 결혼은 인정. 갑자기 이렇게 물어본다고? 네. 그래. 편집 잘하세요, 형님. 네. 네. 두 번째, 사전에 아무 얘기 안 돼 있는 겁니다. 여보세요? 락이. 뭐예요? 뭐해? 게임이요. 무슨 게임해? 레이플. 브레인, 곰팡이 분들께 한마디 할 수 있나요? 갑자기? 3, 2, 사랑해요.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아, 진짜? 혼자 차박하고 있어요. 지금. 고생하네. 사서 고생해. 조만간 봐요. 네, 알겠어요. 네. 눈치 못 챘다. 영상으로 봐라, 이 렉이야.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신데 너무 바쁠 것 같고 애기싸 한 분 가겠습니다. 우리 편집자 성훈이. 네, 여보세요? 성훈아, 뭐 하고 있어? 저 형님 얼굴 보고 있어요. 아주 개 록 같은 걸 하고 있구나. 그럼요. 곰팡이 분들께 한마디 할 이야기 있니? 내 욕해도 돼. 귀 막을게. 욕할 건 없고, 헌터팡이 모자라고 영신 같아도 항상 사랑해주시고 그러셔서 감사합니다. 모자란 영신색 나이를 내끼지만 제가 잘 옆에서 보조하겠습니다. 그래, 성훈아, 너는 잘렸고. 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처리해주시나요? 계약서에 해당 사유가 있는지 한번 보자. 록 같네요. 알겠어, 성훈아, 고생해줘. 고생하십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래 성훈아, 항상 모자란 형 영상 더 재밌게 만들어줘서 고맙고 오래 하자. 자, 여러분 이제 해루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해루질 렛츠 호호호. 뉴포치 플라이아가래. 오 미안해.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물속이 아예 안 보이네. 지금 너무 배고파서 쫄창게 한두 마리라도 나오면 튀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한번 들어보자. 야 롯데다 아무것도 없다. 쫄짱개조차 안 보입니다 지금. 와 해삼 있는데. 오 쫄짱개. 그렇지. 잠시만. 오케이 쫄짱개 한 마리. 저 해삼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마을 주민분들이 해삼을 가져가는 거를 싫어하세요. 플라이야 그래. 플라이야 그래. 이 돌 밑에 맛있는 게 있다는 소리가 들려요. 천천히 들어볼게요. 아무것도 없어 리발. 자, 여러분 안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해루질 제대로 할게요. 제가 너무 쉽게 봤나봐요. 야간이라서 무조건 나올 줄 알고 무조건 쫄짱개 5마리는 가져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버려. 네 결국 한 마리 잡았습니다. 리발. 오랜만에 기깔나는 한입 해야겠구만. 요 한 마리 바로 튀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너무 더러운데? 여기 좀 물티슈로 닦고 걔도 물티슈로 좀 닦아야겠는데? 걔를 물티슈로 닦는 건 또 처음이네. 손! 아니 이렇게 손질되면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손질이 됐지? 미안하다. 바로 튀겨줄게. 아싸 한 마리에서 2마리 됐다. 아이고야 아주 이런 좋은 데가 있네요. 옆에 버너팅 뭐야. 어너너너너너 지금 얘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아 맞다 햇반 랩반 레레레레반 광고 주세요. 우와 바로 너무 많이 분다. 우와 씨. 아 롯데다 여러분. 젓가락 없어요. 자연산 젓가락 구하기도 빡센데 지금 요 뚜껑으로 먹어볼게요. 약간 인도식으로 이렇게 먹는 겁니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밥만 먹어도 맛있어. 오! 불이 꺼졌어. 우와! 불이 꺼졌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차 안으로 도망갈게요. 야 이제야 좀 튀겨지고 있습니다. 튀겨지고 있는데 제가 수분기를 못 뺐나봐요. 물티슈로 닦아가지고 티슈가 없어서. 근데 소리는 기가 막히죠? 지리게 익어버렸다. 바로 먹어볼게요. 젓가락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꺼내요? 아 뜨거. 요거를 딱 밥이랑 해가지고 싸가지고 이거 보세요. 개 더럽죠? 먹을게요. 제 마이크 찾거든요. 개튀김 초밥 ASMR. 이건 게달인지 꿀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냥 생존을 위해 먹을 뿐. 그냥 다 씹어 삼켜라. 그거지 생존을 위한 길이다. 맛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거 한 마리잖아. 한 마리 아니다 2마리지. 기깔나는 2입 초바로. 여러분 이제 잘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렇게 해서 신랑이 먼저 들어가고 이 두꺼운 것들 있죠? 위에 덮고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러분 차박 처음 해봤는데 차박 하시는 분들 작은 차로 하지 말고 큰 차로 하시고요. 차박은 날씨 조금 더 따뜻하고 바람 안 부는 날 하면은 진짜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만 자고 내일 아침에 봐요. 라삭라삭 수동할게요. 뭐야 아니 이게 소등이다. 굿나잇. 여러분 자고 일어나는데 너무 춥습니다. 발이 너무 시려요. 집에 가고 싶어. 오나 보고 싶어. 은혜야 보고 싶어. 쌍만아 괴롭히고 싶어. 굿모닝.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다시는 겨울에 2차로 차박을 하지 않을 거고요. 허리 다 필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맨날 쭉쭉 삐고 자다가 안돼 안돼 넘어가지 마 안돼. 야 괜찮아? 정신 차려봐. 새벽에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한 8번 깬 것 같아요. 일단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니까 집에 갈 때까지 절대 안 먹을 거예요. 야 오늘 바다 죽이네.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같이 봐야 되잖아요. 안 보여줄 건데요? 나 집에 간다. 도착. 순서 컨텐츠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잠시 대기. 왜 그러십니까? 그게 뭐야? 잘 못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예? 아가리 옆에 그게 뭐냐고? 아니 아가리 옆에 아니 이게 안녕하세요. 규칙은 어기라고 있는 거야.